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초대석 신은경입니다. 여기는 나태주 시인님의 문학사실인 공주풀꽃문학관입니다. 오늘은 공주신앙송가협회 박정란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지내셨죠? 네. 예. 아, 여기 공주 풀꽃문학관은 제도 몇 번 와봤는데요. 어떻게 회장님 공주에 사시니까 여기 뭐 자주 들르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예. 아, 풀꽃문학관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나시인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는 예. 제가 와서 관광객들을 맡기도 하고 예예.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올 때마다 여기 신앙송가님들이 네. 여기 뭐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공주 신앙송가협회 회원들이신지요? 네, 네. 신앙송가협회 회원들이 한 25명 됩니다. 아, 네. 네.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크고 작은 행사들에 나가서 예. 실력 발휘를 하고 있죠. 네. 여긴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느라고 나오고. 네, 봉사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정란 회장님께서 여기 최근에 내신 책이죠. 네. 예, 최근에 내신 이 수필집인데요. 네. 짧은 시간 긴 여행이라는 이 수집. 수필집을 내셨어요. 네. 예, 맞아요. 신앙송 말고 글도 쓰고 계시는데. 예, 본래 신앙송은 예. 이제 시작한 게 한 6, 7년 됐고요. 예, 예. 네. 처음에는 수필 쓰기 시작을 했고, 예. 이제 한 10년 전부터 예. 나시인님한테 공부해서 시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도, 뭐, 수필가로도 등단하시고, 시인으로도 네. 등단을 하고, 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그래서 제 책을 보면서, 이 책이 그러면 언제 나왔어요, 이 책은요? 아, 남편, 8월 말일로 남편 퇴직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공주대학교 교수였는데요. 네. 예, 정년퇴임을 하면서 기념으로 네. 묵자 그래서 그동안 썼던 글들에다가 네, 네 합해서 수필집을 내게 됐습니다. 아, 예, 회장님 뵈니까 네. 조용한 듯 아름다이 그 신앙송가협회 공주 신앙송가협회를 예. 잘 이끌어 가실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회원들은 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예. 네, 전업주부도 이제 몇 명 있지만, 네, 네. 바쁜 중에도 또 신앙송으로 네.
멋진 삶을 더 살고 싶어하는 예. 예,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제가 요 책 앞에 보면서 공주 문인협회와 금강 여성 뭐 문인 뭐 여성문학회 거기에서 네, 금강 여성문학회 뭐 예, 회장도 예. 맡으셨고 예. 굉장히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공주 문인협회는 뭐 회장을 그러면 네 회장 2년 역임했었고요. 예. 예, 예. 금강여성문학회장도 이제 두 번이나 2년씩 예. 4년을 지낸 예.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시고 그냥 글 쓰시고 신앙송만 예. 하시는 걸로 이렇게 뵀을 때는 그런데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침 방송을 보다가 네. 또 회장님이 방송에 아, 예. 남편님하고 KBS에 아침마당에 출연한 걸 제가 네.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네. 또 색소폰도 하시더라고요. 예, 팝스 앙상블이라고 예. 이제 실버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예. 등록을 팝스 앙상블 그리고 또 실버 앙상블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예. 네. 봉사도 다니고 또 초청 연주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남편님하고 같이 네 남편은 체육전공을 예. 했는데요. 예예. 정년퇴임을 이제 퇴임 후에 뭘 하고 지낼까 하다가 네. 음악 활동하는 게 즐겁겠다 또 봉사도 할 수 예. 있잖아요. 그래서 예. 남편하고 같이 한 5, 6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네. 굉장히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해 주신다는 말씀을 네.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그 신앙송이라든가 글 쓰는데도 마음이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아, 이제 남편이 네. 뭐 예, 아내의 활동에 적극 예. 후원해 주죠. 아. 네.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신앙송가협회, 공주 신앙송가협회 하면은 네. 뭐 어떻게 뭐 활동들은 주로 여기 특색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네, 예. 나태주 고문님이세요. 예. 나태주 시인께서 고문으로 계시고, 아, 네. 예, 저희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원례회가 있지만 네. 또 매주 월요일마다 시간 되는 회원들은 네. 공주문화원에 와서 네. 신앙송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초보분들하고 같이 신앙송 연습도 하고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회가 있다 그러면은 대회에 맞춘 신앙송 연습을 하고 하기도 하고 네. 예, 작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공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나태주 시인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행운입니다. 그런, 네, 혜택을 누리고 네. 계신 그래서, 건가요, 그러면? 공주에 또 관광 도시다 보니까 네. 행사가 많습니다. 네. 네.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하는 야행도 있고. 야행은 뭐예요? 야행은 네.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예, 예. 그런 그 고도심을 주제로 해서 예. 골목길 걷기라든가 아. 네, 숨겨진 관광 명소들을 소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야행이. 네네. 아마 공주뿐만이 아니라 아마 예. 여러 곳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술인들은 전부 나와서 예.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되지요. 예. 네. 예.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여기서 신앙송도 배우고 뭐 그 글도 배우시고 그러시고 또 뭐 다른 네. 활동들은 또 어떤 게 또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네. 매월 만나서 그동안 예. 자기가 낭송했던 거 실력 발휘도 하고 예. 예. 또 이제 서로들 이제 뭐 친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 여기는 이제 백제문화제라고 해서 큰 문화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신앙송가 협회에서는 어떠한 그 문화제에 또 뭐 같이 출연도 하시고 네. 참여도 하시고 네네 매년 가을이면은 예. 백제문화제 때 신앙송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회도 있지 않나요 여기? 아 지난 석장리 축제 때 제 1회 풀꽃 신앙송 대회를 했습니다. 아 풀꽃 신앙송 대회요? 네네. 그 신앙송가 협회와 또 공주문화원 예, 양쪽 이제 주체로 네. 행사를 치렀는데요. 네. 상금이 1등 상에는 1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아주 많은 시인들이
100여 명이, 아, 신앙성가. 낭송가들이 네. 100여 명이 참여를 했었고, 그 중에서 아. 15명을 뽑아서 네. 본선 대회 때, 네. 예, 석장리 큰 무대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뭐 혹시 그, 거기서 대상 탄 그 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저 울산 분이세요. 예, 예. 네. 영숙 씨?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주 신앙송가 협회에는 어떤 네.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회원분들을 한번 뭐 아시는 대로. 네, 뭐, 시, 저희 회원들은 네. 어, 논술교사. 아, 아니, 네. 이름도 거명하셔도 됩니다. 네, 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각 어, 초등학교에 이제 논술교사로 나가고 있고요. 예, 네. 이름은? 유계자 예, 부회장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예, 사무국장은 예. 또 한경선 씨라고 예, 네. 웅변 학원을 예, 경영하는 분도 있고 네, 뭐 또 전도사님도 임원옥 씨라고 예, 전도사님도 계시고 예, 아, 다양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학교에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예, 또 해설가, 예, 네, 해설가도 예. 계시고 예. 전 회장님이시죠, 조은 회장님이 예. 예, 해설가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이름이 해설가 하셨던 전 회장님의 네. 본명은 조옥순 씨고요. 아, 예. 어, 원래 이제 필명으로 조은 씨라고 많이 불려져 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공주에 어떤 신앙송가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궁금하셨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아주 직업들은 다양합니다. 아, 예, 그러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라디오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아, 지역이 좁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네. 그 라디오 방송은 어디신지? 라디오 무슨, 방송은 예. 고, 어, 지금은 예. 전에는 공주영상대학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한국영상대학으로 이제 아. 세종시로 편입이 되면서 예. 바뀌었습니다. 예. 어, 영상대에는 뭐 스포츠 저 스피치학과, 예, 예. 네, 스피치학과가 있어서 예. 어, 그런 그 영상 녹음 시설이 필요하니까 아. 방송국을 그렇게 이제 특혜를 주어서 아. 지역 방송국을 거기 대학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은 프로그램이죠. 예. 음악도시 리퀘스트라 그래가지고 예. 7080 음악. 아. 네. 저 나이에 딱 맞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어, 재미있게 하고 방송을 계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제 방송이 되는데 오, 저는 이제 매일 어, 월요일 화요일 예. 예, 제 방송이 나가고 예. 그것이 이제 수요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때 제 방송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구나. 네. 그럼 뭐 방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것도 많으시겠네요. 네, 아픈 사연도 있고 예. 어, 굉장히 단골로 글도 예. 많이 내주시고 예. 열심히 들어주던 그 애청자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어, 굉장히 시부모를 모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아,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방송을 저와 교류하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치유됐다고 하셨는데 그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우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했는데 한참 만에 연락이 왔는데 네. 우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저랑 교류가 있었는데 끝내 이기지를 못하고 한 2년 후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됐죠. 아,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 그 따님으로부터 또 제가 긴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글을 못 보내면서도 제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고. 네, 네. 그런 일도 있으셨죠. 그런 예. 예, 또 뭐 즐거운 일도. 네, 제 예. 방송이 예. 이제 인터넷으로 요즘은 모든 게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다시 듣기를 통해서 예.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 뭐 열심히 오. 듣고 또 글 올려줘서 예.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주 즐겁게 그러고 계시네,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여기 뭐 회장님 그 시는 언제 외우세요? 그게 이제 제가 그런 나이를 들다 보니까 예. 외워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그쵸, 예. 싱크대 위에 붙여놓고 아. 네 그리고 자동차에도 또 이제 한 푼 갖다 놓고 예. 운전하면서 신호등 걸리면 또 확인해서 또 외우고 예, 예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회장님이
신앙송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신앙송화 하나. 분위기가 네.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짧은 거 하나 네. 낭송을 해드릴까 어떤 합니다. 어떤 신앙송 하시겠어요? 나태주 선생님의 예. 비단강 한번 해드릴게요. 비단강? 네. 네네. 비단강 나태주. 비단강이 비단강임은 많은 강을 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소중한 사람임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겠습니다. 100년을 가는 사람 목숨이 어디 있으며 50년을 가는 사람 사랑이 어디 있으랴. 오늘도 나는 강가를 거닐며 되뇌어 봅니다. 아, 네, 참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게 공주를 흐르는 강 이름이죠? 그렇죠. 네, 네. 금강이라고도 하지만 네. 비단강으로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 뭐 부모 형제 이 책에 보면 짧은 시간 긴 여행이라는 우리 회장님의 책에 보면 부모 네. 형제 남편 자식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네. 가족은 어떻게 뭐 자녀분이 어떻게 예,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다 예, 출가 다 결혼시켰죠. 네. 예 그러셨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그 네. 어머니의 맨살이라는 그 부분에 보니까 부모님을 참 오래전부터 모셨더라고요. 네 중풍된 네. 시어머님 7년간 예. 모셨거든요. 네. 조금 많이 힘들었죠. 그때는 철이 없을 때여서 네. 네. 30대 후반이었거든요. 30대 네. 후반에. 그리고 이제 남들은 다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나는 왜 어머님 뒷바라지로 이 날들을 보내야 되나. 또 중풍에다가 치매까지 왔기 때문에 소대변 뭐 이런 거 주물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하게 된 게 제가 글을 쓰게 됐고요. 어느 면에서는 또 그 글의 소재들이 또 그 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아파야만 진짜 글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글을 읽고 뭐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힘든 분들은 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생각보다 책 읽으신 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도 아 책을 내기를 잘했구나 많이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내기까지는 나시인님과 또 그리고 사모님 나시인 사모님께서 아 요번에도 망설이면은 또 미루어진다고 이번 남편 퇴직 때는 꼭 내세요 하고 자꾸 전화를 주시고 격려를 주셔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 네. 네. 아니 보면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우리 나태주 시인님과 엄청나게 이렇게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때 고향이 혹시 같은 데신가? 네. 나 시인님께서 공주에 예. 사신 지가 오래되셨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지낸 건 한 35년, 30년 예. 되는데 또 행운이었던 것은 예. 나시님께서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을 때 아, 있죠. 네, 네.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아, 그때 이제 사모님께서 같은 문인이니까 예. 제게 도움을 청하셨고 그래서 참 꿈만 같죠. 그때가 예. 나시님의 묘지를 보러 다니고 영정 사진을 현상에서 갖다 놓고 그런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굉장히 더 가까워졌고, 이제 공주 문화원장님 되시면서 제가 이제 또 문화원 주변에서 일을 돕고 같이 저도 또 공부도 하면서 혜택도 많이 받고, 그래서 시낭송, 시낭송반을 공주 문화원에다 개설을 해주셨죠. 아, 예, 그래서 대전에 계신 녹음선 선생님 모셔다가 이제 공주의 그 시 낭송 하고 싶어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수강을 하게 돼서 한 6년 전인가요 그때가 네 그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이곳도 와서 여기 오면 그냥 뭐 이렇게 또 우리 뭐 선생님 저 낭송가님도 뵙게 회장님도 뵙게 되고 다른 예. 낭송가님들도 뭐 근황을 또 알 수 있고 네. 그런 곳이거든요. 예. 제가 몇 번 오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그 낭송가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마 저쪽에 대전이나 그런 쪽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공부하러 오시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그 공주문화원에 이제 예. 지난 학기까지는 예. 그 나태주 원장님께서 시창작반 운영을 하셨는데요. 네. 그 시창작반 운영에서 20명 회원 모집에 57명까지 수강을 아. 했었습니다. 예. 아, 그렇게 인기가 아주 좋았었는데 이제 너무 그동안 힘드시고 하니까 조금 쉬시겠다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 시창작반이 아니고 예. 문학창작으로 예. 돌려서 지금은 돌아가면서 몇 분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아, 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그 공주 뭐 네. 신앙송 그 신앙송가의 협회 회원들이 네. 뭐 이렇게 여기 이쪽에 나와서 많이 활동도 많이 하고 뭐 네.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회장님 또 뭐 그 특별히 그 신앙송가협회 회장 맡으시면서 하고 싶은 일들 있으신가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들? 아, 이제 매년 네.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예. 예. 그래서 지난 7월 15일이죠. 저희들이 네네. 발표를 했고. 예. 근데 시극팀이라든가 뭐 예. 합성시라든가 예. 저희들이 이제 분야를 그냥 독성보다 예. 예. 그 관광 그러니까 관객들이 예, 예. 지루하지 않도록 예, 예. 예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으로는 이제 네.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예. 또 공주 예총에서 예. 제가 예총 부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공주 예총에서 주말이면은 돌아가면서 무대를 많이 만들어서 아, 네. 문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네. 그때 신앙송도 빠지지 않고 네. 한두 명씩 나가서 신앙송을 하는데 네. 엊그제는 문인협회 주최로 네. 또 공주 산성 문화공원에서 네.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 네. 기념으로 이제 나시인께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강의를 또 조금 해주셨고 저희들 시 낭송가들이 돌아가면서 윤동주의 시를 낭송을 했죠. 근데 아. 그냥 책으로 읽는 것과 또 낭송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감명 깊고 새로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래 좋았다고 네. 너무너무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낭송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곤 합니다. 아, 네. 근데 요즘 뭐 몇 가지에 빠져들고 계시다면서요? 몇 가지? 아, 책을 보셨군요. 예, 네. 책에서 봤다고. 그 빠져들다가 이제 예. 작년 겨울에 제가 예, 예. 드라마를 보면서 뜨개질을 하면서 예. 또 손자 생각을 하면서 예. 그 글을 쓴 겁니다. 네. 예. 뜨개질도 좋아해서 예. 애기 인형들이 또 화학품으로 된 거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면실을 사서 솜을 넣어가면서 네. 제가 인형을 떠줬더니 애기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열심히 떴고 예. 또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시간이 예. 아까우니까 예. 네. 뭐 드라마도 또 열심히 보게 되고 그래서 세 가지에 빠져들다 하는 거를 썼습니다. 네. 드라마에도 빠져 계시고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손주들은 뭐 손주 보면은 뭐 다들 막 진짜 너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짝사랑이죠. 영원한 짝사랑이죠. 영원한 짝사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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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뜨개질에도 빠져 계시고 손주 사랑에도 빠져 계시고 네. 또 한 가지 뭐라 그러셨죠? 아 드라마. 아, 드라마. 네. 드라마에도 빠져 계시고 네. 또 시에도 빠져 계시고 낭송에도 빠져 계시고 이렇게. 네. 우리 이제 공주 시향송가협회 네. 회장님 이렇게 박정난 회장님 오늘 뵈었는데요. 네. 뭐 개인적인 뭐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거는 참.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많이 이루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남편하고 색소폰 연주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크고 작은 행사들에 이제 합주도 하고 저희들 또
부부 듀엣으로 또 하기도 하고, 네. 중간에 또 음악만 나가서 지루할 것 같으면 제가 또 신앙송도 하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조금 나이 먹었으니까 보기 싫어.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 싫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냥 같이 이렇게 신앙송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합주하고 그런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합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주문화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합주단들도. 처음부터 그러면 음악을 좀 하셨었나요?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정도였지요, 남편하고 저는. 그 악보를 보고 그러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악보가 나오지만, 처음에 색소폰 연습하러 갔더니,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그린 악보를 주셨는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또 이제 뭐, 시력들이 좀 나빠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아우 나 못해 그러고 몇 달을 안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악보도 눈에 잘 들어오고 또 음감을 익혀가면서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혼자 사는 삶보다 함께 사는 삶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앙상블도 소리가 절대로 커서는 안 됩니다. 작게 옆에 사람들 연주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이 또 우리 삶하고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신앙송 회원들도 좀 그렇게 앙상블을 하듯이 우리도 보조를 맞춰가며 서로 배려하가며 잘 살자는 말들을 젊은 회원들한테 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 음악의 그 하모니를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공주 신앙송가 협회가 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주 신앙송가 협회 박정란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신은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